시장 골목을 점령한 고기향의 정체. 은은한 숯불에서 무언가 구워지고 있는데요. 그 정체가 아리송합니다. 달기라고 하기. 아, 지금 이거 굽는 거 무슨 치킨 같기도 하고 되게 작은데 저 정체가 뭐예요? 이게 매치래요. 예? 철판 위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 바삭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일품이라는 메추리 구이입니다. 그 작은 새 말인가요? 어더덕 어더덕 씹을수록 입안 가득 퍼지는 풍미. 메추리 구이는 이렇게 뼈까지 통째로 먹어야 제맛이라네요. 메추리가 아르라면 이제 메추리 아닌 거죠. 겉은 되게 바삭하고 안은 촉촉해요. 엄청. 그리고 맛도 되게 고소하고 숯불에 구워서 냄새도. 아직도 메추리를 파는 곳이 있네요. 죽입니다. 그때는 고기가 없는 바이라 참새를 많이 먹었죠. 우리 나이는 참새 맛이 지금 이 메추리 맛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오직 장날에만 맛볼 수 있는 오일장 명물을 탄생시킨 주인장입니다. 지금은 귀한 음식이 됐어요. 네네. 도대체 그 맛이 궁금한데 우리 그 맛이 어떨까요? 우리 피디님 한번 드셔볼래요? 대체 무슨 맛일지 참피디도 한입 맛봤습니다. 맛이 어때요, 참피디? 치킨 맛하고 치킨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구수한 향이 있거든요. 그래요? 예. 몇째 먹어서 그런 거예요? 특유의 맛과 향이 매력적인 메추리 구이. 겨울철 영양 만점 별미라는데요. 지금은 장날의 인기 메뉴지만 11년 전 첫 시작은 어려웠답니다. 오일장에 진짜 무조건 다 달드는 줄 알았어요. 다른 분들 장사할 때 저는 쳐다보고 있는 거죠. 애들도 먹여 살리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돈이 안 벌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속으로 많이 울기도 하고 더 노력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노력한 덕에 지금의 성공을 이뤄냈다네요. 매출이 네 마리는 얼마일까요? 네 마리에 12,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그 네 마리 좀 담아주세요. 바삭한 메추리로 도시락 마지막 칸을 꽉 채웠습니다. 메추리에다가 등갈비 드렸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단돈 22,000원으로 완성한 푸짐한 한 끼. 김포 오일장의 정겨운 손맛으로 오늘도 알차게 담아갑니다. 네.